자, 666에 대한 계산법은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게마트리아라는 이 계산법이 있는데, 이 계산법은 뭐냐면은 이름을 숫자로 낙서하는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폼페이에 보면 어느 벽에 이런 낙서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545호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대요. 이건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그 이름을 이렇게 그 숫자로 재계산해가지고 쓴 거죠. 자기들끼리만 알아먹는 하나의 신호였겠죠. 그래서 666도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1, 뭐 B는 뭐 2, 뭐 C는 3,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1, 3, 5, 아니면 1, 5, 10, 뭐 이런 식으로 계산, 그 A, B, C, D, E, F, G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다음 삼수법이 있어요. 삼수법. 트라이앙귤러 넘버 뭐라고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트라이앙귤러 넘버라고 발음해야 될것 같은데 1로 시작되는 1년의 정수들의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36까지 더하면 666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35 더하기 36은 666입니다. 36은 어떻게 나오느냐? 1부터 8까지 더하면 36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8은 36 그리고 1부터 36은 666.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1, 1, 2 그거죠 결국에 1, 1, 1, 1, 1, 1, 1. 11111111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36개까지 합치고 밑에 걸쫙 합치면 8이 되는 거죠. 이해 안 됐죠? 자, 피라미드입니다. 1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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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맨 밑에가 몇 개입니까? 36개죠. 그 맨 밑에 것만 쭉 다시 111111 이 36개를 다시 111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결국엔 8, 여덟 번째 왕을 상징하는 거다. 이런 또 복잡한 계산법이 또 있습니다. 17장까지 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시문화 6이라는 숫자가 지니는 의미, 우리 다 알고 있죠. 7일보다 못한 수니까 강력하지만 충만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적인 것이죠. 강력하지만 충만하지 않은 하느님의 적이죠. 666이다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하느님을 하느님의 적이 되는 그런. 제가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세 가지 계산법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게마트리아에 따른 해석부터 먼저 보면, 일단 넘어가요.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로 카이사르 네로를 쓰면, 이 지금 성서 폰트를 제가 안 깔아서 그런데 대강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예, 보면 앞에 글자만 보고도 카이사르 네로 대강 이런 식으로 될 건 같죠? 카이사르 네로, 여기도 카이사르,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거든요. 이렇게 읽지 않고 카이사르 네로, 카이사르 네론, 카이사르 네론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는 667이 돼버려요. 그 숫자를 합치면 어떤 데는 676이 돼요. 어떤 건 666이 있어요. 근데 와디 무라바트라는 어떤 그 와디라는 건 이제 골짜기인데, 어떤 골짜기에서 발견된 문서에 보면, 그 시대 당시의 문서에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그 카이사르 네로, 카이사르는 황제란 뜻이죠. 네로 황제의 이름을 쓴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666,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숫자가 666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외에도 이태리 교회라는 말도 숫자로 계산하면 666이 되고요. 교황주의자라는 말도 숫자로 계산하면 666이 되고요. 루터주의자라는 말도, 루터주의자는 뭡니까? 교황주의자의 반대죠.
여기도 계산하면 666이 되고요. 어쩌면 제 이름도 잘만 계산하면 666 될걸요. 뭡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느냐, 이 게마트리아 법에 따른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삼수법 제8의 8번째 임금, 그거와 묵시문학적 배경, 역사적 배경 전체와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네로를 상징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머리가 일곱 개고 뿌리 열 개라고 그랬죠. 뿌리 열 개라는 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고, 머리가 일곱 개라는 것은 이제 아까 그 네 마리의 짐승의 종합이라는 걸 표현하기도 하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가미치가 일곱 개나 가죠. 이런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 일곱 개는 또 일곱 왕을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는 그 머리는 누구냐? 죽은 내로 온 것이죠.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뭡니까? 그런데 그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 로마 황제 권력이 다시 재집권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게 꼭 네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짐승 전체를 또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네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네로이기도 하면서 뭐 전체가 또 네로이기도 하면서 로마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믹스가 돼 있습니다. 왜? 결국엔 그 성격이나 다 같은 성격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이 바다 짐승의 어떤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구약 성서를 통해서 또 뭐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뭐 다각적으로 지금 이 짐승이 어떤지를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기가 막힌 천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 천재인 것 같아, 천재. 이제 황제 숭배를 상징하는 새 적이 소개가 다 됐습니다. 용, 두 짐승. 14장에는 이에 대적하는 하느님의 세력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15장은 두 세력의 전쟁에 대한 결과를 미리 경축합니다. 아직 뭐 본격적인 전쟁 뭐 일어난 것이기도 하고 아닌 것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 두 세력의 전쟁의 본격 그 하느님이 주도하는 그런 전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접 시리즈가 되는 것인데, 자 이제 14장 15장을 보겠습니다. 예,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백성이 출현하고 심판 예고하고, 15장에서는 일곱 대적 재앙을 위한 개막 전례가 나옵니다. 이거는 안 써도 돼요. 14장 1절부터 보면 어린 양과 백성이 출현, 6절에서 13절 심판 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20장 곡식 수확, 포도 수확. 자, 14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표를 하는 애들이 따로 있고, 하느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이 두쪽입니다. 그리고 그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또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자와 내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땅으로부터 속량된 14만 4천 명 말고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정을 지킨 사람들로서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어린 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서 송영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과 백성의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있고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뭔가 새로운 노래,
이큰 물소리도 갖고 뭐 이런 새로운 노래를 배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린 양 밑에 쫄쫄쫄쫄 쫓아다니고, 그리고 거짓도 찾아볼 수도 없고, 동정도 지켰고, 흠없고,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예고가 6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죠. 예, 그죠? 예, 이건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확은 14절부터 20절. 마지막 수확은 두 가지입니다. 곡식과 포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가끔 성화 보면은 어린 양이 어느 산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장면을, 그리고 나중에 22장에 나오는 그 장면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천상의 세계,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의 장소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22절이라고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마다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영,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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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상의 세계 구원의 장소. 메시아가 출현하는 곳도 이 시온산입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서 너를 뭐 불렀고 어쩌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시온산에 있다는 것은 또 용과 짐승은 바다에 있었는데, 예, 어린 양은 시온산에 있는 거죠. 바다는 지중해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죽음을 상징한다고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했죠. 큰 물소리, 천둥 소리, 수금의 이 노래들은 하늘에서 나는 노래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도대체 어떤 노래들일까? 그 노래의 정체는 15장에 나옵니다. 새 노래, 구약의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최전적인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14만 4천 명이라는.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장에 나옵니다. 노래를 부른다고. 14만 4천 명만 배울 수 있다. 구원받은 이들만 하느님의 심판과 권능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노래가 하느님의 심판과 권능에 관련된 얘기인데, 예, 그렇다는 겁니다. 자, 14만 4천 명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 하늘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 아니면 하늘에서 노래를 배우고 있다? 여러분들 14만 4천 명이 묵시록 몇 장에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14장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예? 7장이죠, 7장. 봉인 시리즈 첫 번째에서 네 번째가 끝나고 다섯 번째에 질문이 나오죠. 순교자들의 질문이 나오죠. 순교자들의 질문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 피의 복수를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하니까 하늘에서 예, 월계순가가 딱 떨어지고, 너희를 좀 기다려봐라. 해놓고서, 여섯 번째 재앙이 나오면서 천체가 우르르쾅쾅, 우르르쾅쾅 하면서, 이제 심판이 닥쳤다. 너네 봐라. 했더니, 바로 심판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의 날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으랴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 삽입이었는데, 그게 바로 7장이었고, 그 7장에 누가 나오느냐?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셀수 없는 무리들.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셀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 명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었냐면은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이라는 것은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12, 12는 구약과 신약의 연장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상교회를 말하는, 순례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예? 에클레시아 인 비아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셀수 없는 이들은 그때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천상교회, 예? 순례가 끝난 교회, 승리한 교회, 이미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인 빠뜨리아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지금 어디 있어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7장에서는 어디 있었냐?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늘에 있어요. 어? 언제 하늘로 올라갔지? 언제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언제 땅에서 하늘로 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가? 13장에서 죽었습니다. 13장에서 죽은 겁니다. 13장에 죽었고 그것이 곧 승리였던 것이죠.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된 겁니다. 누가 먼저 시작한 거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이시켜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선제 공격을 날린 것이죠. 그래서 이미 황제 숭배로 인해서 이미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상교회는 계속 이 바다 짐승의 등장으로 인해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성도들이었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동정이며 거짓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실제로 잠자리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성서상에서 보면 동정이라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순결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느님으로 믿지 않고 하느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 그걸 동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짓이 없다.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짓거리 하지 않고 이랬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자, 아까 14만 4천, 여기는 666 숫자가 비교가 되는 거죠. 여기는 시온산, 여기는 바다, 여기는 하느님 어린 양의 이름, 여기는 짐승의 표, 이렇게 두 세력의 대조가 있습니다. 이미 전투는 시작되었고 바다 짐승은 성도들을 죽이거나 박해하는 것이 무기였고 성도들은 죽음과 증언이 무기였던 것이죠. 죽이는 것이 패배일 것 같았지만 사실은 승리였던 것이죠. 두 증인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도성에서 죽어가지고 길가에 버려져 있는 그 모습이 이미 13장에서 우리가 본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불러올렸던 것처럼 이미 이 14만 4천 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지상교회 자체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 지상교회에 있는 이들이 순교를 당하면 하늘에 이제 합류를 할 수 있다, 승리가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반격이 이제 하느님을 주도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 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높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권과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려라. 그분께서 뭐 할 때가 왔다? 심판하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이거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바다 이렇게 나오죠. 땅과 바다라고 나오죠. 하늘과 바다와 땅 이렇게 안 나오고 보통은 하늘과 땅과 바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샘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첫 번째는 심판대가 왔다는,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심판대가 왔다는 얘기고, 그죠?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선포해라. 그 선포의 내용은 영원한 복음인데 그건 심판이다. 그래서 경배해라. 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따라와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자기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한 바빌론이. 바빌론이 여기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우린 모르잖아요, 지금. 네. 모르는데 확실한 건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왜? 일단 이름이 바빌론이니까 기분 나쁘고. 네, 바빌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주 완전 기분 나쁜. 그 다음에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 예. 그러니까 이제 나쁜 놈이죠. 아무튼 누군지 모르지만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게 이미 무너진 걸까요? 무너질 건가요? 너 이제 죽었다 할 때는 죽은 겁니까? 죽을 겁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다가, 예를 들어서 가다가 이제 뭐 어떻게 장난을 쳤는데, 놈이 집, 우리 친구네 집 유리창을 깼다. 너 이제 죽었죠? 그러면 이미 얘는 이미 죽은 겁니까? 아니면 이제 가가지고 이거 누가 깨버렸나? 생각나가지고 내 이놈의 자식아.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언젠간 죽을 걸 얘기하는 거죠. 언젠가. 근데 뭐 근데 너 죽었죠? 이 얘기 뭡니까? 확실하게 죽을 거란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대발로니 무엇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불륜의 술을 마시겠다는 것으로, 예, 불륜. 아까 동정은 뭐였습니까? 하느님만을 믿고 따르는 거. 그럼 불륜은 뭐겠습니까?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걸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를 조장한 세력임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죠. 17장에서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헷갈리는데 지금 안 그래도 머리에 쥐가 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 말하였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상에 경비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그런 자는 13장에서는 그런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뭐냐? 하느님의 분노의 술을 마실 것이다. 왜냐? 너네는 불륜의 술을 마시고 취했지. 이제는 그술 먹다가 이제 해장 한번 해봐라. 내가 분노의 술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진노의 잔에 물을 섞지 않고 부은 술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독한 술이겠어요. 예? 진노가 가득 담긴 데죠. 그런 자는 또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는 영원부로 타오르고 짐승과 그 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짐승의 이름을 표하는 뜻하는 표를 받는 자는 누구나 낮에도 밤에도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하느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결국엔 너희들이 이길 거니까, 예? 믿음과 인내를 가져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륜의 술에 맞선 분노의 술을 예고. 예. 뒤어 이제 다시 예언자적인 권고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수학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예언을 할 때에는 이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제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옹기를 딱 갖고 옹기를 팍 깹니다. 봐. 이렇게 될줄 알아. 그래서 가거든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는 말로 예언을 한 거고, 하나는 행동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자들은 이런 식으로 예언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호세아 예언자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와의 삶 자체가 이미 예언인 겁니다. 뭐에 대한 예언이냐? 이 아내가 바람피거든요. 이 아내 바람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야죠?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데리고 삽니다. 이게 뭘 예언하는 거냐? 너희들 하느님만 믿지 않고 딴짓거리 했지? 우상숭배했지? 내 너희를 그렇게 내치리라. 그러나 다시 너희들 거둘터이니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말로 예언을 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예언하고, 때로는 삶으로도 예언하고, 이렇게 예언적 선포가 있고, 예언적 행동이 있고, 행위가 있고, 예언적 삶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수학 부분은 예언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심판에 대한 선포가 있었고, 예언적 선포가 있었고, 예언적 행위가 있고, 그 사이에 지금 권고문이 12절, 13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적 행위가 나오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 심판 예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독수리가 세 가지 불행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용이 등장했고, 하늘에서의 패배가 나왔고, 바다 짐승의 폭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판 예고, 지금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불행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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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의 주민들, 하하, 너네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다섯 번째 나팔 때 뭡니까? 누가 태어났습니까? 메뚜기가 태어났죠. 메뚜기가 태어나가지고 메뚜기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첫째 불행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불행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 이때 뭐가 나옵니까? 유프라테스 쪽에서 천사가 풀려가지고 기병대 2억이
나타나가지고 걔네들이 막 괴롭혀가지고 막 죽고 어쩌고 막.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의 증인 얘기와 이제 그 요한의 재선명 얘기가 나온 다음에 뭐라고 했냐? 이로써 둘째 불행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불행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불행을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이거겠지? 했는데 왜냐면 다섯 번째는 요거 첫 번째, 여섯 번째는 요거니까 두 번째, 그럼 일곱 번째 요게 이제 세 번째 불행이 되겠지? 했는데 어땠어요? 불행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파멸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예고만 합니다. 일곱 번째나 나팔에서. 그래서 세 번째 불행은 이 파멸시킬 때가 왔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세 번째 불행이 이제 곧이어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용이 등장, 12장에서 용이 등장하고 하늘에서 뭐 패배당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다음에 바다 짐승 폭력하고 또 심판 얘기하고 아직 그때가 안 온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 용을 딱 미카엘 천사가 이긴 다음에 너희 땅과 바다는 불행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 요 불행이 다시 요걸로 다시 또 예고가 됩니다. 요놈이. 그러더니 바다 짐승 폭력 있고 이제 와서 또 다시 하는 말이 뭐냐?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다. 세 번째 불행이 계속 이렇게 아직까지 예고만 되고 있지. 세 번째 불행이 아직 온 건 아닙니다. 근데 표현은 어떻게 하면 왔죠, 왔죠, 왔죠 하면서 안 온 겁니다. 네? 왔죠, 왔죠, 왔죠 하면서 안 온 겁니다. 이미 이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미 이때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미 이때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온 겁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예? 계속 때가 왔다고 하면서도 그때의 시련에 대해서는 자꾸 미루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적들은 출현하고 있죠. 이처럼 묵시록의 종말론은 이미 때가 왔지만 아직 때가 온 것이 아니다. 아무튼 심판 예고는 했습니다. 이런 정리는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건 어디 책에서 보고 베낀 게 아니라 네. 제 자신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막 세 번째 불행이 어느 게 세 번째 불행이냐 막 이거 갖고도 싸우거든요. 저는 이렇게 근거들을 이렇게 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수학 이제 예언자적인 그 선포가 있었는데 이제 예언자적인 행위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거는 14절에서 16절 17절에서 20절 이게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14절을 보시면 자 내가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낫을 들고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다. 자, 17절 읽어보십시오. 자, 낫을 들고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낫을 들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고 여기는 낫을 들고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 하나가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 곡식 수확을 요청인지 명령인지 모르겠지만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18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보니까 지금 똑같은 구조죠.
이렇게 해서 명령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천사가 이 천사한테 포도 수확을 요청했고 낯을 대어 주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보면은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낯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서는 하느님 분노에 그 포도화기에다 던졌습니다. 포도화기라는 게 뭡니까? 그 아마 포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포도주 만들 때 하는 그거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까? 아무튼 큰 무슨 확 해가지고 포도들 막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막 밟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포도주 만들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확에서 높이가 말굽비까지 닿는 피가 흘러나와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16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300m 됐나 400m 됐나 이 뒤에 우리 그 계산이 나왔는데 길이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18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600 스타디온이니까 이제 185m 200m로만 계산해도 뭐 300k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확에서 막 포도를 막 밟아 눌렀더니 포도즙이 안 나오고 피가 흘러나왔는데 그 피가 300km나 흘러갔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보면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었고 첫 번째 천사가 나와가지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 곡식 수확을 명령 요청해가지고 땅의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있고 세 번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두 번째 천사한테 요청했으니 두 번째 천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 합쳐서 천사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 빼놓고 세 천사가 나온 겁니다. 심판 예고도 아까 몇 명이 있었습니까? 셋. 이번에도 셋. 이게 같이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곡식 수확, 한 번은 포도 수확. 포도 수확은 확실히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심판 예고를 묘사하는 거예요. 왜? 포도를 거두고 분노의 포도화기에다가 던져넣었더니 피가 1600 스타디온이니까 심판받는 내용이죠. 이건 확실히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이게 심판 예고다. 요걸 갖고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곡식 수확은 요 사람 같은 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다. 곡식들을 우리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을 뭐 찾을 일꾼을 달라고 청하여라는 그 성경 말씀처럼 하느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 장면. 그러니까 여기는 하느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 장면. 그다음 여기는 심판의 장면이다. 요거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곡식 수확은 이것처럼 하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다. 낯이라는 것이 이제 낯으로 확확 베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분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아무거나 찍으세요. 아무거나 찍어도 됩니다. 이래 해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곡식 수확이 하느님 백성을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백성을 불러 모신 장면이라고 하면 14장 4절에 14만 4천명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만물, 그러니까 핵곡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명 때 이미 핵곡식이 받쳐졌으니 그들이 핵곡식이 되어서 받쳐졌으니 이제 곡식의 열매를 불러 모을 때가 왔다는 얘기다. 그때가 곧 구원의 때이며 동시에 심판의 때이다. 이게 곧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심판 선포를 통해서 아까 심판 예고 세 가지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싸움이 이제 결정적인 심판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행위로 보여준 것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아무튼 심판을 예고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쨌거나 선포의 새 천사, 행동의 새 천사가 등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15장. 15장은 8개 절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습니다. 15장이 끝나면 이제 하느님의 진노가 담긴 7대접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16장까지 갈까, 15장까지 갈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15장까지만 가는 게참 다행이네요. 왜냐, 16장까지 갔으면 지칠 뻔했어요. 근데 16장도 있고 17장도 있고 18장도 있고, 지금 18장은 그냥 어차피 노래니까 대충 넘어가고, 16장은 좀 설명이 좀 복잡하고, 17장이 꼭 13장처럼 복잡합니다. 제가 논문 쓴게 27장입니다. 27장. 창녀. 네, 창녀를 썼어요. 사람들이 막 웃어요. 논문 뭐 썼니? 창녀에 대해서 썼다고. 창녀도 그냥 창녀가 아니고 대창녀. 그다음에 19장까지 가고, 이제 19장 넘어가면 이제 이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뭐 설명이 막 복잡하거나,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복잡하게 안 하고, 제일 헷갈린 게 지금 이제 4장부터 이 16장까지가 제일 헷갈리거든요. 이게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이러니까 여기만 중심만 잡으면 17장부터는, 17장만 잠깐 어렵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대충 이렇게 가도 할수 있습니다. 청년왕국만 약간 복잡하고 나머지는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분만 이제 좀 해석이 좀 어렵지 나머지는 괜찮으니까 일단 오늘 15장까지 가고 다음 주에 16, 17장 가고 그다음에 18, 19장 한 20장 정도까지는 가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1장, 22장 하고 그다음에 신학하고 하면은 이번 학기 끝. 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좀 사라지겠지라고 했는데, 예? 저한테 얘기한 겁니까? 자, 15장. 아, 내년에는 다른 거할 겁니다. 내년에는. 다음에 예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지향의 천사 등장. 자, 그래서 15장 1절. 나는 또 크고 놀라운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구나. 2절부터 보면 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14만 4천 명이니까 그런 거죠. 노래를 쫙 부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승리자들이 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천막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느님의 분노가 가득 잠긴 큰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뭡니까? 일종의 이게 전례죠, 전례. 차, 일곱 장의 천사가 탁 등장하니까 성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 성가가 촥 나오니까 이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탁 나와가지고 금대접을 촥 해서 금대접을 탁탁탁탁 나눠주니까. 그다음 분향이 연기가 확 나오는, 예? 그 사이에 노래가 계속 울려 퍼지고, 이게 일종의 전례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례가 끝나면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심판이, 16장부터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접을 이제 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다 이런 전례를 시작으로 합니다. 전례를. 개신교는 전례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거긴 성찬의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의 전례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가, 그 다음에
선포, 간증,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외에 분향이 있고 무릎 꿇는 게 있고 앉는 게 있고 일어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봉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변화가 있고 성체변화가 있고 이런 게 있죠. 이런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잘 이해를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제가 뭐 분향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친숙하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계시면 그러면 분위기가 그려지 사실은 그려지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서 보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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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 승리자들이 노래 부르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근대접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았습니다로 각 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고요. 자, 다시 15장 1절을 보면 크고 놀라운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맞죠?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크고 놀라운 표징. 또 다른 표징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또 다른 표징들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전에 기억나시는 분. 전에 무슨 표징 어쩌고저쩌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는 분.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기억나시는 분. 몇 장? 12장. 표징 몇 개? 12장 1절에 표징 하나, 12장 2절에 표징 하나. 12장 1절의 표징은 긍정적인 표징. 왜?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징은 누구? 12장 2절에 용이죠. 크고 붉은 용. 예. 반 메시아 세력.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징. 12장 1절에 하늘의 큰 표징. 아기를 가진 여인, 메시아 세력. 12장 3절, 3절이군요. 또 다른 표징, 용, 반 메시아 세력. 그리고 이제 크고 놀라운 표징.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인은 그냥 큰 표징입니다. 예. 여기는 크지도 않아요. 그냥 표징입니다. 요거는 크고 놀라운 표징입니다. 첫 번째 표징은 여인을 상징했고, 두 번째 표징은 용을 상징했고, 세 번째는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이 뭐냐? 일곱 개의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뭡니까? 그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곧 반 메시아에게 대한 심판, 승리. 표징이란 해석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제 드러날 세 번째 불행은 곧 세 번째 표징이 되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이고 놀라운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 크고 놀랍다고 했으니까 가장 결정적이고 놀라운 하느님의 뜻이다. 이 심판 안에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것으로 하느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재앙, 셋째 불행, 하느님의 분노가 끝. 이제 대접으로 끝날 겁니다. 자, 심판 예고가 왔는데 드디어 이제 이 심판 때, 이 여기서 말하는 불행한 때, 파멸시킬 때, 이 세 번째 불행, 이게 이제 끝날 때가 왔다는 얘기죠. 땅의 주민들을 향한 하느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것이죠. 황제 숭배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 사이에 그것은 그들에게 불행이나 그 안에 그들에게는 불행이지만 그 안에는 회개를 바라는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놀라운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징이라는 것은 해석을 요구하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비록 겉으로는 불행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회개를 바라는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들을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어린 양이 출연할 때, 아까 우리 어린 양 출연하는 순간 맞죠? 누가 이 봉인을 뜯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 유다지파의 사자
그다음에 그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이 나오면서 그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내 생물과 24올로가 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마다 수금과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그 금대접들은 선조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새 노래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심판 예고 때도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또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목소리가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거죠.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 수금, 수금, 수금. 뭡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거. 근데 이번에 우리가 봤던 이 구절에서는 그냥 노래도 아니고 새 노래라는 표현 대신에 어린 양의 노래, 옛 노래가 있다는 건데 옛 노래가 뭐냐? 모세의 노래가 옛 노래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새 노래. 이번엔 뭐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그걸 확실하게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하늘에서 승리를 노래하는 장면. 이는 홍해를 건너고 불렀던 모세의 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모세와 어린 양의 새 노래라는 것은 신약의 파스카를 노래하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면 모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파라오 밑에서 노예 생활로 있었던 백성들을 끌고 나왔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그것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건너갔죠. 건너가가지고 딱 건너가니까 이제 우리 살았다 하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막 노래 부르죠. 이 사람들도 비슷한 심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 제국 안에서 자기네가 박해를 받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노예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는 이곳에서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예전에 4장 6절 어자에 앉은 어떤 이 얘기할 때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와 같은 바다였습니다. 근데 수정은 뭡니까? 크리스탈 아닙니까? 크리스탈?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그때 우리 하늘의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인데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탈 유리바다가 촥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거기에 이제 막 불이 막 들어갔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고요했던 바다가 이제 심판을 하려는 바다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군지를 밝히게 되는 겁니다. 파라오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참된 주인이다. 하느님의 심판은 적개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참된 주권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언에 천막 성전이 열리고 일곱째 하늘 지니 일곱 천사가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일곱 천사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는 하느님의 현존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16장 1절 가서 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러니까 첫째 제사가 또 땅에 쏟고 둘째가 또 땅에 쏟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땅에 막 쏟는 장면들이 그다음 나옵니다. 이걸로 끝나겠죠? 이걸로 이제 분노도 끝나고 그들도 이제 이걸로 아이고 큰일 나버렸죠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은 16장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장. 두 장. 16장 17장 하면은 아마 딱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 13장이 좀 어려웠던 것처럼 다음 주는 16장 17장 좀 내용 어렵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수고하셨습니다.